머리부터 하고 메이크업 해줄게. 지금 머리 참 이쁘게 되고 있습니다, 손님. 자, 윤이라는 살롱이 오픈했어요. 손님, 집은 어디세요, 손님? 옷들이 있는 데가 제 집이에요. 옷들이 있는 데가 공주집이구나. 아니, 이 유치원 가서 선생님이 나 언니는 집이 어디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똑똑하다. 자, 그럼 우리 내일 유치원 갈 거 준비하자, 이제. 유치원 가는구나. 유치원 처음 들어가면 자기소개하지 않아? 나경마? 응. 나훈아, 나훈아, 우리 자기소개하는 거 한번 연습해보자. 왜? 자기소개하기 싫어. 우진이 오빠한테 이른다? 우진이 오빠는 자기소개도 잘하고 그런다는데. 어머. 우진이면 다 통하는구나, 우리 나훈이가. 용기가 생겼어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훈이라고 해. 5살 나훈이. 나훈이. 그리고요, 코코넛 니네 키워요. 또 부러지는 거 봐. 나훈이는 무슨 음식을 많이 좋아해? 고기랑 미역국이랑 샐러리 예뻐져서 좋아하고 나무 먹으면 예뻐져서 좋아하고. 독순이. 나훈이 되게 건강하고 예쁘구나. 어떻게 말이 이렇게 잘할까. 친구들하고 잘 지낼게, 잘 부탁해. 어머, 완벽해. 아빠는 앞으로도 나훈이, 나경이가 친구들하고 가서 재밌게 놀다 왔으면 좋겠어. 네, 아빠. 화이팅!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우진이 오빠가 보면 엄청 좋아하겠다. 우진이 오빠가 보면 엄청 좋아하겠다. 하이파이브는 아빠랑 하고. 아빠 씁쓸해. 야, 우진이 오빠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너 정말. 자, 누워. 이제 자기 자리에 누우세요. 네, 이제 잠자리에 드네요. 유치원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 알았지? 네. 좋은 꿈 꿔. 네. 희성아, 누나들 내 유치원 가야 돼, 빨리 누워. 응, 유치원 갈 거야. 희성이도 유치원 갈 거야? 그러면 일찍 자야 돼. 일찍 자면 내 유치원 갈 수 있어. 아빠, 나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와? 내 유치원 가는 것 때문에? 설레어가지고 잠이 안 오지. 괜찮아, 우진 오빠 생각하면서 자. 그렇지. 10분만이 들어왔다. 380화. 고마워, 내 인생의 전부. 나훈이의 유치원 등원날이 밝았어요. 윤삼이 내 아침. 윤삼이 내 아침. 나훈이 아직 안 일어났나? 윤삼이 내 아침. 뭐야? 아유, 우렁찬 기지개로 기상했구나. 안 늦었나? 자, 희성이도 기상. 아빠 미세먼지 뭐야? 미세먼지 쳤길래. 일어나자마자. 이건데 미세먼지? 응. 어떡하지? 아이고, 나쁘네. 응. 어떡하지? 미세먼지. 응. 맞는 말이야. 아빠 저거. 희성 잘 먹는다. 좋아하는 미역국이네. 나겸이 왜 안 먹지? 왜 다운됐어, 나겸아? 중오빠 뭐가 이상해? 먹어봐,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본데? 나도 밥이. 뭐 어떻게 만들었니?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주먹밥이야, 나겸아? 어떻게 해? 이렇게? 아, 이게 됐잖아. 이제 동그랗혔잖아. 왜 그러지? 뭘 잘못 넣었나? 나훈이 한번 먹어봐. 어때? 맛있지? 응, 맛있어. 맛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아빠가 빨리 만들어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아빠 지금, 이네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씻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명 또 옷 입혀야 되고, 또 세 명 또 차에 태워서 싣고 유치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지금 없어요 지금. 나경아, 아빠 좀 도와줘. 나경이가 뭐 무슨 일이 있나? 왜 다운이 됐어, 나경아? 아, 저게 이유야? 내가 장을 안 봐가지고 냉장고에 참치가 없어. 아빠가 참치를 안 드셨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그 말을 안 하면 아빠가 몰라고. 나경이가 왜 그러는지. 아빠 참치 다음에 참치
감옥밥에 넣어서 해줄게. 자, 오늘은 빨리 가야 되니까 아빠가 좀 시켜줄게. 나오니? 고마워. 친구들아, 나 입 깨끗하다. 자, 세수할게요. 어, 요거 이 시간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아... 봐봐요, 아빠. 아빠 봐봐요, 아빠. 아닌데, 뭐 안 찔렀는데, 아빠. 자, 로션 바르세요. 어, 머리도 잘 묶어요. 오, 잘하셔. 최고지, 뭐야. 리본 그거 어딨지, 나경원? 이 침실방. 아니, 이 리본 하나는 어디 갔냐고. 인생 같은 시간이죠. 어머. 엄마가 거울 보는 것 봐요. 마음에 들어. 저럴 때 계단이 참 밉네요. 승원이 있었지? 응. 등원이니까 엄청 신경 쓰죠. 자, 이제 온 집어야 돼. 레깅스 어때? 입어. 어머, 흰색. 이상해, 지금. 레깅스, 흰색, 레깅스. 이성아! 옷 갈아입고 싶어가지고, 유치원 가려고. 이성아! 빨리 입어! 이성아, 너는 딴 거 있어, 옷. 하필이면 꼭 저 타이밍에. 아니야. 미안해, 알았어. 웃기지 말라고. 알았어. 아니, 이거 왜. 나도 옷 입혀주란 말이에요. 혼자 어떻게 다 해, 애기 세 명은. 아, 진짜 정신없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입고 있어. 아빠 옷 갖다 줄게. 대단하시다. 맞지? 진짜 슈퍼맨인데.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 아이 셋 다 똑같네요, 지금. 네. 다 셋이네. 어, 이쁘다. 알았어, 줄게. 오, 줄게. 좀만. 레이스 입혀줘, 레이스. 자, 레깅스. 더워. 아빠. 왜 또 저기 갔어? 나온이 누나 가야 되잖아. 아, 왜 자꾸 가랑이 밑으로 들어오냐? 아, 왜 자꾸 가랑이 밑으로 들어오냐? 왜 또 저기가 있냐? 야! 이성! 입혀줄게, 니도! 자, 이성이 거 아빠 갖다 줄게. 아. 알았어, 이성이 체육복 줄게, 체육복. 어우, 바쁘다, 바빠. 이성아, 여기 옷 입어. 이성이도 결국 갈아입었네. 이성이 빨개 벗고 있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또? 아빠 물통 어딨어? 자, 먼저 물. 물총이. 아, 물총. 아, 물통. 아, 미치지. 나경이. 준비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등원 10분 전이라 이제는 출발해야 됩니다. 고고르니, 집 잘 보고 있어. 갔다 올게. 야, 이제 신발 신어, 신발. 오, 체육복 어딨어, 그때. 체육복? 오, 체육복. 그렇죠. 혼자서 한 방에 아이들 세 명 거 다 챙길 수가 없는데 대단하신 거예요. 아,